목자 되세 주 항상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가정을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함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생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HSA 종강 모임으로 모이게 하시고 이번 가을 학기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에 졸업하는 지연이 언니, 이지 언니, 예진이 언니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언니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 우리가 한 학기를 1년을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며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년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서 벌써 모든 학기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결국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한 학기 동안 많은 일들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진행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목사님과 스태프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비전팀과 수요클럽으로 섬긴 엄마들도 한 학기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종강은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각 단계의 기말 상담, 오케스트라 연주회, 비전팀 수련회, 등록 설명회 등의 일정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졸업을 하게 될 새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지, 지연이, 예진이, 예쁜 새 자매가 JHSA의 과정들을 마치고 졸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배우고 자란 자녀들이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으로 살아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품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겨울방학이 빠르게 달려온 가정들에게 숨을 고르는 시간,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해를 새 학기를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우시죠? 예, 한 학기 동안 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옆에 계시는 동역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가정들을 보시면서 한 학기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학기 동안 열심을 내면서 성품과 역사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 코어 활동들을 하면서 스케줄링을 해온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께서 주시는 상장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든 자녀가 받는 상장 내용을 우리가 보고 격려하면 좋겠지만 단계별로 대표
자녀들에게 상장 전달을 하겠습니다. 상장 전달은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담당 목사님이신 주우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라마티카 이이삭 자녀입니다. 상장 제19-M2004호 그라마티카 이이삭 하느님 사랑 하이 사랑 이 오빠상 이 사람은 가을학기 홈스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우주에서부터 양자 역학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지고 연구하며 특히 피조물 중 최고인 인간 그중 하이를 사랑으로 돕고 섬기는 오빠 역할을 매우 즐거이 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다음은 로지카 신채연 자녀 준비해 주세요. 상장 제19-M2093호 로지카 신채은 기도상 위 사람은 가을학기 홈스쿨링을 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말씀 필사와 통독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다음은 레토리카 최수연 자녀입니다. 상장 제19-M2150호 레토리카 최수현 역사 탐방상 위 사람은 가을학기 홈스쿨을 하면서 신라 백제 독립 역사 유적지를 직접 탐방하며 한국 역사에 대해 깊이 바라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비전팀 리더십들이 계십니다. 리더십들과 수요 섬기미로 클럽 섬기미로 수고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장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장 전달은 우리 홈스쿨링 담당 목사님이신 주우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그라마티카 단계 리더와 소그룹 리더께 감사장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장을 받으신 후에는 전체 함께 인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장 제19-A201호 그라마티카 장보정 위 가정은 2019년 가을학기 협력 모임 그라마티카 단계 리더로 헌신하여 홈스쿨 가정들을 모범적으로 섬겨 공동체의 본이 되었기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9년 12월 10일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다음은 소그룹 리더에 대한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제19-A2045 소그룹 리더 박송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9-A205호 소그룹 리더 송은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8-A206호 소그룹 리더 장윤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선물도 잊지 말고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장 제18-A207호 소그룹 리더 유자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8-A208호 소그룹 리더 박은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그라마티카 단계 리더와 또 소그룹 리더로 수고해 주신 우리 비전팀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지카 단계 리더와 소그룹 리더께 감사장 전달을 하겠습니다. 감사장 제19-A202호 로지카 단계 리더 고현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9-A209호 소그룹 리더 김남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9-A210호 소그룹 리더 정주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9-A211호 소그룹 리더 김미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9-A212호 소그룹 리더 정성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소그룹 리더 감사장 제19-A213호 소그룹 리더 강연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9-A214호 소그룹 리더 강민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수고해 주신
로지카 비전팀께 감사로 박수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제일 큰 언니들이신 레토리카 어머님들께 감사장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리더와 소그림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장 제19-A2035 레토리카 단계 리더 이무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9-A215호 소그룹 리더 강혜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9-A216호 소그룹 리더 한은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9-A217호 리더 소그룹 리더 유승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제19-A218호 소그룹 리더 정세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레토리카 비전팀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샬롯 독서팀장과 수요클럽 섬김이들께 감사장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롯 독서팀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장 제19-A219호 샬롯 독서클럽의 위승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선물 잊지 말고 가세요. 감사장 제19-A220호 연대기클럽 강민희. 네.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 제19-A221호 종이접기클럽장 이무정. 그리고 실제 강사 김현민. 이무정 집사님께는 감사장을, 현민이에게는 선물을. 네,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거, 다음 학기에도 종이 클럽을 하느냐? 네, 종이 접기 클럽 한다고 합니다. 네, 수채화 클럽장 고현경.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맛있는 글쓰기 클럽장 강혜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항상 멀쯤에 서서 안 드렸던 것이 있어요. 우리 유스 중보기도 클럽장이 누구시죠? 목사에게. 네, 목사님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상장만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가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제6회 졸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학사 보고. GHSA 웰스프링 졸업생 1명, GHSA 졸업생 2명, 총 3명. 졸업 유형 GHSA 웰스프링 졸업, 내기쁨 홈스쿨 졸업생 경지현. 가족 구성원 아버지 경우민, 어머니 서미영, 언니 경서연, 동생 경예현. 2013년 3월 봄학기 등록하여 총 12학기 등록. 졸업 유형 GHSA 졸업, 사랑의 학교 홈스쿨 졸업생 최이지. 가족 구성원 아버지 최진우, 어머니 신소영, 동생 최이안, 최이엘, 최이솔. 2013년 8월 등록해서 총 12학기 등록. 졸업 유형 GHSA 졸업, 소마 홈스쿨 졸업생 황예진. 가족 구성원 아버지 황선호, 어머니 정지연, 오빠 황지훈. 2013년 2월 등록해서 총 6학기 등록. 우리 3명의 졸업생들이 오늘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HSE 웰스프링 졸업자인 정지연 자녀에게 졸업장을 수여한 후 GHSE 졸업자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졸업장 수여는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담당하고 계신 주우교 목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경지연 자녀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장 제19-G01호 성명 경지현. 위 사람은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에서 부모님이 성격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자녀를 각 가정에 맞게 양육하며
가족이 함께 제자화되는 크리스천 홈스쿨링으로 GHSA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 목사님 사진을 한번 이렇게 목사님과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졸업생의 간단한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감할게요. 길고 길었던 2019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보냈던 올해는 제가 글로벌을 졸업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이전의 삶을 정리해야 하는 아주 바쁜 한 해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홈스쿨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길은 참 별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친구를 만나며 학교 교실을 뛰어다니는 대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영수를 공부하는 대신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했으며 독서실을 가는 대신 원예공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이 길엔 많은 사람이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답 없는 이 길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이곳의 사람들을 통해 사랑받게 하셨고 저에게 언니, 오빠, 동생, 친구, 집사님, 목사님, 간사님, 전도사님을 주셔서 저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저는 흠 많은 작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웃과 함께함으로 어디서도 작지 않게 되었습니다. 홈스쿨을 하며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이웃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도 기쁜 일도 있겠지만 GHSA 공동체를 통해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이지 자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장 제19-G02호 성명 최이지. 위 사람은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에서 부모님이 성격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자녀를 각 가정에 맞게 양육하며 가족이 함께 제재화되는 크리스천 홈스쿨링으로 GHSA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네, 목사님하고 사진 한 컷.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손에 이끌려 홈스쿨을 시작한 제가 벌써 졸업을 하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 GHSA에 들어와서 겨우겨우 과제를 해나가며 벅차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새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홈스쿨을 시작한 몇 년의 시간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 가운데 시간을 허비한 적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던 때도 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 커지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힘들던 시간도 생각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 하나 없이 허둥지둥하던 제가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홈스쿨을 하게 하신 하나님,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과 GHSA에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곧 열아홉이 되고 성인이 됩니다. 홈스쿨을 하며 세상에서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쫓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음에 가장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홈스쿨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예진 자녀 졸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졸업장 제19-G03호 성명 황예진. 위 사람은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에서 부모님이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자녀를 각 가정에 맞게 양육하며 가족이 함께 제자화 되는 크리스천 홈스쿨링으로 GHSA의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우리 예진이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홈스쿨링은 저의 19년의 인생의 3분의 1이자 10대의 많은 시간을 담고 있는 만큼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GHSA를 졸업하면서 감사한 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막내에서 맏언니로의 성장 과정입니다. GHSA는 갓난아기부터 부모님들까지 모두 홈스쿨러로서 함께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작게나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고 매달 배우는 성품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감사이자 장점은 여기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7년 전만 해도 홈스쿨링이 지금보다 더 많이 생소한 때였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얻는 저는 홈스쿨링을 시작했을 때 남들보다 친구 사귈 기회가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년 하루하루 생각이 성장하면서 몇 안 되는 친구들이 평생의 동역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감사는 비전입니다. 홈스쿨링을 하면서 시도의 발전과 사색의 발견이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찾은 꿈은 제게 무척 값집니다. GHSA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10대에 배울 수 있는 것과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했으며 앞으로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린 시기였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할 20대는 이것을 체화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20대를 졸업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졸업한 이 세 명의 자녀와 특별히 홈스쿨링은 자녀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뒤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졸업식을 졸업장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Greetings from Wellspring Christian Family Schools at the event of your 2019 commencement exercises. Congratulations to Joo-young, Gi-young, her parents and family, and the entire Global Homeschool Academy. You have completed an important milestone, Joo-young. Children truly are a heritage of the Lord. And that requires dedication and hard work, for God is seeking a godly seed. I honor you, Joo-young's parents, for teaching and training Joo-young for many years. Here's my favorite graduation blessing by Jonathan Edwards. Forgive me as I read it. It's entitled, "Heaven is the Goal." I added in parentheses, "Not Harvard." This world is not your abiding place. Your continuance here is very short. If God would give you ample estates, children, and other pleasant things, it is with no such design
that you should be furnished here as for a settled abode, but with a design that you should use them for the present and then leave them in a very short while. When you are called to any secular business or charged with the care of a family, if you improve your life to any other purpose than as a journey to heaven, all your labor will be lost. If you spend your life in pursuit of temporal happiness, riches, sensual pleasures, credit, esteem from men, of seeing yourself, or of seeing your children well brought up, delighting in them, and upon some well-settled significance, that will be of little significance to you. Heaven is the place alone where your highest end and highest good is to be obtained. God has made you for himself, for of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Therefore, when you attain to your highest, it will be when you are brought to God. But that is by being brought to heaven, for that is God's throne, the special place of his presence. There is but a very imperfect union with God to be had here, a very imperfect knowledge of him in the midst of much darkness, and a very imperfect conformity to him, mingled with abundance of estrangement. Here, you can serve and glorify God, but in a very imperfect manner. Your service will be mingled with sin, which dishonors God, but when you get to heaven, if ever that be, you shall be brought into perfect union with God and shall have a more clear view of him than you ever can here. God is the highest good of the reasonable creature, and the enjoyment of him is the only happiness to which your soul can be satisfied. To go to heaven fully to enjoy God is infinitely better than the most pleasant accommodations here. Fathers, mothers, husbands, wives, or children, or the company of earthly friends, are but shadows, but the enjoyment of God is the substance. These are but scattered beams, but God is the sun. These are but streams, but God is the fountain. These are but drops, but God is the ocean. Congratulations, Ji-young, your parents, and the entire Global Homeschool family. It's a special privilege to have you as a part of the Wellspring Christian Family School International Network. God bles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섬기는 최성원 목사입니다. 이번에 지구촌 홈스쿨 아카데미를 졸업한 우리 지연이, 이지, 예진이, 우리 세 명의 학생들을 너무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홈스쿨은 부모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진이 7년 동안 또 지구촌 교회를 다니면서 홈스쿨을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목사님이 스스로 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또 지은이와 이지도 귀하게 홈스쿨 졸업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되고 또 이렇게 홈스쿨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잘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너무 축복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구촌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녕 목사님. 이제 졸업한다면서 축하하고 또 졸업 축하 영상 보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양복이라도 한벌 있나 찾아봤는데 다 버려가지고 없네. 옛날 지구촌 교회 목회자였을 때는 맨날 양복에 넥타이 입었는데 지금은 사실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많이 다른 모습이지. 아하,
비록 양복은 못 입었지만 목사님 마음으로 정말 너를 축복한다. 홈스쿨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은 것을 목사님도 홈스쿨 부모로서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복해. 너의 축하의 자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더 축복하기로 원해요. 너무 애쓰셨다고.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학교에 보내는 수고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사실은 물리적인 수고가 홈스쿨을 하는 엄마, 아빠에게 있거든. 이제야 저를 축하하고 앞으로 너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예수님 때문에. 알았지? 다시 한번 축복하고 우리 홈스쿨러로서 멋있게 상위 30%를 향해 가자. 아멘. 축복한다 이지야. 마라나타. 지연아 졸업 축하한다. 공부하느라 힘들 때도 많았을 텐데 잘 이겨냈네. 수고 많았다. 알겠지만 졸업은 끝이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 이 새로운 길도 하나님과 또 든든한 가족들 그리고 지연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걸어가기를 기도할게. 교회에서 지연이 볼 때면 언제나 밝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 아마 그 웃는 모습 하나님께서 지연에게 주신 선물일 거야. 앞으로도 그 선물로 밝게 웃으며 많은 사람들 응원하고 격려하는 삶 살아가기를 또한 바랄게. 다시금 졸업 축하한다. 그리고 함께 졸업하는 많은 친구들도 졸업 축하해요. 안녕.
처음 직장 돈명에 이것저것 찾지만 그만 더 이상 행복 줄 순 없잖아요. 우리 찾는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 그게 한번 소리 질러봐.
다시 한번 멋진 공연해 준 우리 레토리카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와. 정말 너무 잘 만들었고 좋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졸업한다고 미국에서도 축하 영상이 오고 또 각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지구촌 교회 청소년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니 대학교도 포함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축하 영상 보내주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졸업생들에게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또 졸업 보내기 싫은데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도 너무 커요 사실은. 그렇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존경하는 말씀 전하고요. 또 나중에 말씀 끝나고 나서는 우리 졸업생들과 가정을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치면 좋겠는데요. 그레이스 채플에 오면은 목사님이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잘 봐주세요. 네. 오늘 저희는 세 명의 친구가 졸업합니다. 이지, 예진이, 지연이. 네, 참으로 우리 GHSA에서 가장 훌륭한 친구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너무나 사랑스러운 친구들이죠.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졸업 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던 건데 정말 너무 예쁘죠? 세상에. 네, 이렇게 예쁜 친구들이 졸업을 동시에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이지는 지난번에 기억나는 게 우리 국토순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조장을 시켰었는데요. 저는 얼굴이 너무 이지가 너무 착하게 생기고 또 되게 편안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아픈데 막 그 병원에 갔었어요. 우리 그 국토순례 하는 중에도 그 책임감을 감당하려고 티 안 내고 열심히 해줬던 거 너무 기억에 너무 많이 남고요. 우리 지연이는 얼굴이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동생들보다 더 언니가 아닌 걸 동생들 같은 느낌. 그런데 또 유튜브도 막 하는데 보니까 너무 귀엽게 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면서 너무나 재능이 많고요. 또 우리 예진이는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도서관에 이렇게 우리 자료실에 들어갔는데 막 프랑스 사람처럼 막 불어를 막 하면서 막 그러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미 삶이 정리가 끝났어요. 이게 엄마 아빠가 별로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그렇죠? 맞죠? 그래서 진짜 잘 컸구나. 세 명의 자녀를 생각할 때 감사가 절로 나오고 또 우리 GHSA에서 졸업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바꿀 세상이 얼마나 위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같이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학기 때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설교했어요. 기억나세요? 아담의 가정 했고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 다윗의 가정, 호세아의 가정, 요한의 가정, 예수님의 가정, 지난주에 디모데의 가정까지 했고 오늘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과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 방학에도 기억해야 될 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한번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안 했군요. 어떻게 하지? 제가 성경 PPT를 안 넣었는데 집에 가서 있네. 이런 센스 있는 누구죠? 네. 예, 같이 읽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합독 너무 길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성경은 엄마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한 가지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글을 읽는 엄마들의 표정이 매우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에게 정말 성경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 같다,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두 손을 드시고요. 보통이다 한 손을 드시고 아닌 것 같다 들지 마세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손 내리세요. 예, 생각보다 이거 기독교 이거 평균보다 훨씬 높은 이 지금 놀라운 이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복종한다는 말은요, submit인데요, 항복하는 거, 항복. 여자가 남자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항복하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영원없게 하는 일입니다. 예.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해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성경에 써 있냐면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잘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 질서상 남자를 머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거든요. 남편이 잘하면 왜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마땅하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잘 맞는다는, fit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을 때 내 키와 몸에 맞게 입어야 핏이 맞아야 예쁘죠? 그것처럼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할 때 그것이 잘 맞는 거예요. 잘 멋져 보인다는 뜻입니다. 모델들 중에서 이렇게 이 사람이 뭐 모델 1위라는데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모델 중에 남자 모델 중에 제일 멋있대. 왜 그런가 하면 뭐 인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여튼 몸매가 핏이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지만 뭐 우리는 뭐 이런 정도는 다 뭐 이 정도 다 입잖아요. 우리 다 뭐 뭐 다 뭐 이렇게 입고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뭐 복장을 하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샬롯 할 때 보니까 애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옷을 입고 나와서 핏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우리 핏의 모습이 예쁘죠. 그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 학교 보내는 엄마들은요, 학교를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브런치를 우아하게 먹으면서 주로 뭘 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는데요, 주로 엄마들이 뭘 하냐면 남편 흉을 봐요. 우리 남편은 이렇다, 니네 남편은 그러냐 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 방학 동안에 엄마들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일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엄마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아버지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는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남편에게 복종하시면 돼요. 자녀에게 어떻게 해란 말이 없어요. 자녀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남편에게는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뭐 밥을 주건 말건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남편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왜 두 가지 의무를 주시냐면 남편에게 그만큼 많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남편에게 더 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네. 아내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요.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아내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남편이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우리 남편은 저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면 그건 진짜예요. 여기 남편들이 많이 오셨는데 대표로 들으시고요. 오늘 안 오신 남편들에게는 꼭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 꼭 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냐하면 여자들은요. 쉽게 깨지는 크리스탈 그릇과 같아요. 이런 그릇은요. 한번 깨지거나 금이 가면 다시 복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남자들 잘 들으세요. 여성은요. 이렇게 다뤄야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깨지면 안 되고 내가 조심해서 섬겨야 될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말하냐면 남편들을 괴롭게 하지 말래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아빠들은 안 그런데 남편들이요 아내를 괴롭게 만들 때요 쉽게 힘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 만만하게 가까이 있는데 비밀이 안 나갈 수도 있는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겁한 남편이죠. 존경하고 싶은데 존경할 수 없을 때 남편 예, 그럴 때 여자는 괴로워요. 그리고 말로 괴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남편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40대가 넘으시는 아버지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40대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잔소리가 많아지고 여자들만큼 많이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기억하세요. 40대가 넘어가면 내가 잔소리는 하지 않기로. 그게 바로 와이프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면 와이프가 싫어해요. 뭔가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없을 때 몰래 치우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기 싫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와이프가 싫어하는 건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네, 아빠의 두 번째 의무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빠는요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가 화가 내게 나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화를 내도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노여움 때문에 낙심하는 데까지 가면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빠들이 자녀들을 낙심시킬 수 있을까? 노엽게 만들 수 있을까? 말로요.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다른 애랑 비교하건 말하거나 이렇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그런 걸로 비교하고 올 때 말로 상처를 줄 수 있고요. 또 아빠들이 힘으로 자기가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 뭐 용돈을 뺏는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협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빠가 자녀를 괴롭게 할 수 있고요. 또 엄마랑 아빠가 친하게 지내지 않는 모습 자체가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 아빠는 항상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홈스쿨러들은 더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그렇게 살고 계세요. 사실 엄마들보다는 아빠들이 한 3배 정도 훌륭한 분이 훨씬 많아요. 맞죠? 어떻게 알았니 너? 해안이 있는데? 자, 목사님이 아빠들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교제해보니까요. 엄마들도 되게 훌륭한데요. 아빠들이 정말 인격이 정말 훌륭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 말씀에는 다 아멘하고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아버지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과 자녀들을 늘 노엽게 하지 않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친구들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만 읽어주세요. 자녀들만 시작.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해야 되는 딱 한 가지 의무는 뭐냐면 부모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의 의미가 뭐예요?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것이에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엄마 아빠의 지시를 즉시 기쁘게 수행하는 거예요. 저는 GHS의 친구들이 겉으로 얼굴에는 굉장히 되게 착하거든요. 얼굴은 굉장히 해맑아요. 근데 엄마를 어택하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엄마를 힘들게 왜? 왜냐? 어떤 엄마가 명령을 했을 때 아 이거 왜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땡깡 부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기억하세요. 성경은 자녀들이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 했냐면 모든 일에 순종하래요. 갑자기 어 예 지금 갑자기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 모든 일에 어 모든 일에 어떻게 해?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적어도 홈스쿨러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을 진짜 제대로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방학에 특별히 방학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엄마 얼굴을 자녀들은 보시고 엄마 아빠는 자녀들은 엄마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 알았지 이렇게 하세요. 알았지?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앉으세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이제 방학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부지런하자 이제. 너 맨날 잠 어떤 애들은 밤 늦게 자고 아침에 막 해 뜰 때 같이 일어나거나 해가 떠서 막 일어나라고 깨워야지 일어나는 친구들이 생겨요. 특히 이제 10대들 막 키 큰 애들. 근데 부지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하자. 방학 때 부지런하게 엄마 아빠가 하시면 따라하세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하자. 뭘 열심히 할까요? 축구? 농구?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요. 할 건 하셔야 돼요. 자, 학생의 의무는 뭐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도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시려면요. 공부도 열심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갖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진짜 열심히 해보세요. 여러분을 보면서 저희가 많이 얘기할 때 여기 천재들이 진짜 많은데 진짜 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많은 아이들 봤잖아요. 여기 천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학 때 진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학기에 만났을 때 또 달라진 모습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만 먹자. 우리는 먹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우리가 잘 먹는 거는 참 좋아요. 나도. 하지만 우리가 먹는 거에만 너무 거기에만 우리 인생을 다 드리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근데 엄마들이 이번 학기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엄마들이 막 다이어트를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한 5년씩 젊어졌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 잘 먹으면 되고요. 우리 한 15세 이상 넘어간 친구들은 이제 관리도 하면서 자기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잘 엄마 말씀 잘 들으면서 이 방학을 지날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가족의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아빠를 존경할 수 있게 되고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엄마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누가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서로의 얼굴에 하나님을 볼 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얼굴 한번 쳐다봐 보세요. 엄마 아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번 방학이 끝나고 다음 학기에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1분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모르던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 말씀 순종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어차피 순종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자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저희가 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1분간만 여러분 결심을 담아서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이를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기뻐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일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들어올 때 교과 악보를 다 드렸습니다. 지난 우리 아버지 모임 때 이거를 많이 불러가지고 이미 익숙해진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이거를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보면서 가사도 혹시 나오나요? 그러면 같이 보여주시고 악보도 보고 하면서 이 노래를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불러볼게요. 어지러운 세상 주님 조그만 길을 가는 있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지금 이렇게 서 있네 세대와 세대를 잇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믿음의 순례자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네 기도의 세대 기도의 세대 말씀의 세대 세상을 이기는 세대가 자라는 이곳 부모가 부모되고 자녀가 자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넘쳐 일러 넘치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그리고 우리 졸업하는 졸업생들과 가정들은 잠깐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 올라오시고 여러분이 특별히 축복하고 싶은 언니, 오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자리에 잠깐 올라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들도 나오시고 친구들도 나와서 좀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라오세요. 다 같이 올라오세요.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고마워요. 좋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떨리고 또 하나님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계속 보겠지만 또 오늘 특별히 졸업하는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간 걸어왔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네, 예, 엄청 인기가 엄청 많은데 지금 네, 이제 우리가 좋습니다. 우리 소리 내서 1분간만 이 가정들을 뒤에 계신 분들 손을 내미시고 앞으로 내밀어 주시고요. 하나님 졸업하는 가정들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제한 없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1분간 소리 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께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갈 적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한 통로로서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통로로서 제한 없이 쓰임받는 믿음의 걸음 계속 걸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친구를 늘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보장된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꿈으로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졸업생 3명의 친구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길이었지만 인내로 걸어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꿈을 따라서 정말로 자기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영광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임을 만민이 보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꺼내어 쓰시는 그 순간에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통로들로 제한 없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졸업하는 세 명의 친구들의 앞길 위에 또 종강을 맞이하는 모든 GHC의 가정들의 이 방학의 모든 걸음 위에 우리의 모든 결심 위에 각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단체 사진 촬영을 하기 전에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GHC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기도하는 그 모임이 방학 중에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선교센터 701호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서 함께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마무리 상담 기간입니다. 아직 학습평가표 제출하지 못하신 가정들은 학습평가표 제출하셔서 상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준비한
계획된 시간에 늦지 않게 오셔서 다른 가정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시간 잘 맞춰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에는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티켓들을 초청장들을 받으시고 당일에 예매표 부스로 오시면은 좌석표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초청장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12월 17일 저녁 7시 30분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꼭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같이 귀한 음악회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졸업생들 과 목사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졸업생들과 목사님, 졸업생들끼리 하고 그 다음에 졸업생 가정과 목사님 가정 사진 촬영한 다음에 졸업생들이 전체 레토리카 전체가 촬영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졸업생들과 목사님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가실 때 혹시 소식지 안 가지고 가신 가정들이 계시면 소식지 챙겨서 가져가 주시고요. 다음 내일부터 마무리 상담하는데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들 가십시오. 네, 졸업생과 목사님 사진 촬영 있습니다. 혹시 꽃다발 증정을 하길 원하시는 가정들이 계시면 나와주시고요. 네.